안녕하십니까. 안용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528페이지 환매죠. 자, 우리가 환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A가 한 1억 2천 정도 된다라고 시가가 가정을 해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하고는 1억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했을 때 1억 2천짜리 집이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는 그러니까는 담보 가치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산이 1억 2천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많이 빌려야 7, 8천만 원밖에 못 빌리는 거죠. 채무자도 불만인 거예요. 이때 갑이 담보 목적으로 갑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도담보라고 해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말하고요. 장점은 어떤 장점이냐면, 을이 이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이 안 갚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거의 1억 2천 가까이 돈을 이빨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매도 담보가 돼요.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고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나중에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이용해 가지고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매도 담보의 경우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을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을 때 이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담보는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은 변제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매고 그것이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따라서 환매는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나중에 돈을 변제하고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의와 기능에서 환매는 채권 담보의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환매가 뭐라고요? 되사오는 것인데 매도 담보를 설정하면서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환매고 재매매 예약입니다. 환매는 보통 등기를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매도 담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환매 방식과 재매매 예약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 재매매 예약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은 거의 안 쓰이고 근저당권만 쓰이는 것처럼 환매는 거의 안 쓰이고 매도 담보도 재매매 예약이 주로 쓰여요. 이유가 있는데 환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자, 뭘 동시하냐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또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하는 부기 등기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환매 관한 부기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따로 신청하면 등기가 아니라 각하나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편한 거죠. 또 환매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보다 길게 약정을 하면 이 기간으로 단축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5년이면 5년 내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요.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재매매 예약이고 두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529페이지 하단에 2번 환매 특약 해가지고 A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된다. B번은 의미 없고 C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환매 특약이라는 등기도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동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넘겨보시면 환매 대금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히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이 기간보다 길 수가 없고요. 또 무엇도 금지되어 있습니까? 연장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가서 행사 방법,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의사 표시함으로써 실행하게 되는데 환매권의 대위 행사와 공유 지분의 환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이게 좀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잠깐 설명드리는데 공유 지분 환매는 가입표 보실 필요도 없고 환매권의 대위 행사만 잔뜩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로 올게요.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줄 갑소 A 부동산에다가 매도담보, 환매특약을 하고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병이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1억을 갖고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얼마가 남죠? 2천만 원이 나오니까 2천만 원 자신이 받을 수 있는데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갚고 환매권 행사해봐야 2천 얘한테 또 뺏기니까요. 이럴 때 병은 갑의 환매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해서 행사해서 등기를 갑으로 옮겨놓은 후에 2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색은 뭐가 있냐면은 이때 을은 요 갑에게 줘야 될 2천만 원 차액을 병에게 지급함으로써 병의 환매권 행사를 뭐 할 수 있냐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갑이 환매권 행사하고자 할 때 을이 2천만 원 주고 갑의 환매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요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줌으로써 병의 대위 환매권의 대행사를 대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거죠. 괜히 설명드렸나요? 어렵나? 시험이 나오진 않습니다. 593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매도인의 채권자가 갑이 매도인이고 우리 매수인이고 병이 채권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 여기서 얼마죠? 2천만 원이겠죠?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에게 있음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시킬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는 거죠. 환매 효과, 큰 의미 없고 공유지변 환매도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신 대표 예제가 있죠? 풀어볼까요? 1. 환매가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X. 동시에 되죠.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 이외에 제한 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있겠죠. 왜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되어 있으니까. 4번,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환매권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5번,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상계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답만 볼게요.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물론 환매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겠죠. 자, 넘기면 교환이죠. 일단 교환에 대해서는 법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면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특히 그래서 이 대표의 제도 결국 문제만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교환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일단 개념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교환인데 조심할 것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따라서 교환에 대해서 문제를 풀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뭐 가지고요? 매매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X 건물을 Y 토지와 교환하기로 했네요. 그죠? 교환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액 차액이 발생한 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Y 토지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누가요? 갑이. 지금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교환하면서 저당권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얘기겠죠. X 건물이 2억이고 Y 건물이 1억 5천인데, 아, 죄송합니다. 2억 5천인데 지금 저당권의 채무가 얼마가 있냐면 5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를 인수하고 사니까 결국은 2억짜리를 주고받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다음 설명이 옳은 거죠. 1번, 교환 계약 체결로 갑의 기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인 갑에게 기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헌 부담 문제죠. 위헌 부담의 범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3번부터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죄 부담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도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니까 담보 책임을 부담하겠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이 채무를 갑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Y 토지가 경매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이 가치가 2억 5천으로 회복이 된 거고 갑은 실제로 을에게 5천만 원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왜? 5천만 원덜준 거니까.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2J 가액을 고지했어요. 자, 우리가 사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위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조금 높게 Y2J 가액을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위법하지도 않고 사기도 아니고 불법한 것도 아니니까 고지에서 갑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Y 건물의 소유권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갑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으니까 그 채무는 갑이 나중에 알아서 갚으면 될 문제인 거죠. 따라서 미리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X 부동산을 Y에게 이전, 을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이니까 2번이 맞는 질문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문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임대차가 나옵니다. 자, 임대차는 뭐냐면 목적물을 빌려주고 사용한 후에 그 빌린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무상이면 사용대차고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교재 보시면 A번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따라서 상가건물이란 말이 없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별말이 없다면 민법상 임대차로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무작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끌어다가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채권계약이고 낙선계약이기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C번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상이면 사용대차죠.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유상이어야지만 임대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죠. 자,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증여권,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뭘 갖냐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등기된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이 있다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뭘 떠오르시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떠오르시면 안 돼요. 그건 주택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방해, 배제 청구권도 없지만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고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가능성,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있고요. 또 우측 상대 임차권의 존속 보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하지 말고 임대차는 체당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차의 성립해서 1번 당사자의 합의, 낙선계약이니까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고요. 2번 목적물, 꼭 임대인 소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소유물이 없더라도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예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죠.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X예요. 임대차 계약도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1번 X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꼭 임대인 소유물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죠. 만약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겠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여도 물권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으로 성질, 대항력도 갖고요. 방해배제 청구권도 인정이 되니까 X가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협력 의무를 지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좀 이따 정의를 보도록 하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죠. 자,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자, 밑에 판례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우리 민법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현재 상재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20년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규정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최단기간이죠. 자,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하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 2년 하는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다면 오늘 계약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나가라 했으면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기간의 연장이죠. 합의한 갱신, 합의를 갱신할 수 있고 A, 단기 임대차 갱신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도 없는 거고 B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좀 이따 정리해드릴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4번, 묵시의 갱신이 나옵니다. 자, 올해 이 묵시적 갱신과 관련돼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작년 12월, 몇 달 안 됐죠. 갱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건이 잠시 다 달라요. 자, 전세권은 전세권의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징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에요. 자, 만료 후입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요거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입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자,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에요. 작년 12월 달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었는데 2월로 바뀌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또는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요. 만료 전 2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주택임대차에 뭐가 되는 거죠? 법적 갱신이 되고요.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자, 전세권의 법정 갱신도 민법상 임대차 법정 갱신도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데, 주택 임대차는 존속 기간은 또다시 2년이에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만료 전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냐면 1년이고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에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할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네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전세권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그죠? 그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죠.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만료 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법정 갱신을 못하게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2월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자세 대단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그러면 얘가 맞겠죠, 얘만. 그죠? 그래서 요네 가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거기다가 부수해서 효과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개정되는 바람에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서 요거 나오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최대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면 1월 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8페이지 임대차 효력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